안녕하세요, 몽둥이 삼촌입니다. 이번에 뭐그 어디서 모임 하더라고요, 모임. 그래서 뭐 멧돼지 테스트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 사냥꾼들 모임 이야기하죠. 테스트 할 필요 없다고. 테스트 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제 행사에서는 테스트가 필요하죠. 그래야 이제 재미가 있으니까요. 그 재미를 주고. 근데 테스트라는 테스트예요, 그냥. 그걸로 해서 개의 성품을 알고 개의 품평회를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테스트는 단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 그 견종에 따라 틀려요. 어떤 견종에는 조심성이 많은 견종은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뭐 테스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방치 있는 개들은 테스트 돼지를 만나면 너무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는 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개들도 테스트하면서 맞아보면서 아픔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가 어떤 돼지냐, 이게 뭐 반응이 좋은 돼지냐, 사나운 돼지냐, 반응이 없는 돼지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성품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산에서 강아지 때 돼지를 만나보는 게 좋아요. 이 약한 개들도 산에서 돼지를 만나보면서 잡아보면서 해결해 주면서 점점 세지고요. 센 개도 어릴 때부터 뭐센게 아니잖아요. 강한 게 아니잖아요. 초등학생이 예를 들면 강해봐야 강도를 만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초등학생이 링에서 타이슨을 만드는데 안 쫄이겠습니까? 그 분위기를 모르겠습니까, 초등학생이? 그러면 센 개도 강아지 때 산에 가서 뭐 독한 독종을 만나가지고 아니면 뭐 돼지를 만나가지고 똘돼지한테도 맞으면 아파요. 그 아픔을 배우면서 이제 실력에 적응을 하는 거죠. 돼지가 한테 맞으면 아프다는 것도 알고 조심성도 생기고 또 해결해 주면서 돼지를 잡아야 된다는 것도 아는 거죠. 그 테스트는 필요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테스트는 단지 테스트예요. 이번에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지인이 그 갔대요. 뭐 그런 모임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지역에 뭐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 네게 좋은 게 있으니까 데리고 와봐라. 뭐그 개가 좀 약간 강성이고 주인은 강성이 아니라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강성이에요. 그리고 뭐 떼돼지를 한 자리에서 7마리 때리기도 하더라고요. 아, 좋은 개죠. 그리고 현재까지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300수 이상한 걸로 알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개인데 뭐 테스트장 들어가니까 하질 않는 거예요. 특히 또이 주변에 염소가 있었다더라고요. 이 개는 훈련받을 때부터 남의 집 가서 염소 해치면 안 되잖아요. 사냥개가 염소 농장에 들어가서 염소를 해치면 안 되잖아요. 염소는 냄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1km 밖에서도 개들이 쉽게 인지하고 가버립니다. 가서 염소가 약하다는 걸 알고 물어버려요. 그래 버리면 한 마리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죽여 버리면.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닭 농장도 마찬가지고요. 닭 농장에서 한 마리 먹을 것만 잡는 게 아니고 재미로 죽여 버리잖아요. 또 도망다니다가 압사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개 같은 경우에는 실력만 뛰는 개고 테스트는 안 해본 개고 또그 염소한테는 아예 안 가게 훈련을 받았어요. 극단적으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염소를 보면 아예 그쪽을 쳐다도 안 봐요. 근데 테스트장에 들어가니까 이게 돼지도 반응이 없는 돼지고 주변에 사람들도 우르르 와 있고 물론 거기에는 다른 사람하고 산에 가서도 공협을 하던 게죠. 근데 우르르 몰려가지고 동물원처럼 구경하는 그런 분위기 생소하죠. 그리고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런 개들은. 그리고 또 돼지도 반응이 별로 없어. 거기다가 또뭐 있어요? 주변에 염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소가 있으니까 쫄아버린 거예요. 왜? 주인한테 혼날까 봐 나오려고 그러죠, 염소 때문에. 혼나니까 나와버리려고. 그래서 실격 처리됐다더라고요. 근데 초보자들이 뭐 행사는 좋아요. 어느 행사라도 볼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초보자들이 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초보자들이 어떤 오해를 많이 합니다. 초보자가 아니라도 그래요, 솔직히. 사냥꾼들이 통화를 제가 7년 동안 사냥꾼들하고 통화를 하루에 한 10시간씩 이상인 것 같아요. 통화해본 숫자만 해도 수백, 수천 명 통화인 것 같아요, 진짜. 뭐, 그 이전에는 이제 애완견 때문에, 애완견 교육이나 훈련 때문에 뭐 수십만 명하고 통화를 했죠. 시간을 따져도 뭐, 거의 한 20년을 하루에 거의 절반을 통화로 보냈으니까요. 근데 한 7년 동안은 사냥꾼들하고 거의 매일 통화를 하고, 뭐, 시간도 없어요, 사냥꾼들은. 새벽에도 전화가 옵니다. 아침에도, 밤에도. 그 엄청나게 통화를 했는데, 대부분 그러죠. 테스트는 의미 없다고.
근데 대부분 사냥꾼들이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테스트는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강아지 입양하러 가면 테스트 하는 거 보고 돈을 더 주고 사가지고 갑니다. 정말 웃긴 게 뭐냐면 그 부모의 사냥성, 그리고 그 부모에서 태어난 자견의 사냥성을 봐야 되잖아요. 그 앞전에 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뭐더 많은 대를 윗대까지도 볼수 있으면 또더 밑에 아랫대까지도 볼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당장 부모의 사냥견하고 자견들 앞전에 태어난 자견들이 사냥을 하는 걸 봐야 되잖아요. 솔직히 사냥은 그래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도 중요하고 어떤 멤버로 어떤 경험을 초기화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습성을 봐야 돼요, 사실은. 부모견의 습성과 강아지의 습성. 앞에의 습성.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거안 봐요. 90%가 뭐 보느냐? 테스트장에서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보고 사간다고요. 그 테스트장에서 반응만 잘하면 돈더 주고도 사가요. 그 앞뒤가 다르잖아요. 근데 사냥꾼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마 후자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전자라고 생각하지만 90%가 전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90% 너무 많아? 심했나? 한 70%, 80%가 전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강아지를 입양할 때는 후자가 한 7, 80%될것 같습니다. 테스트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가 필요한 게가 있고 필요 없는 게가 있고 또그 테스트를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 견주의 능력이죠. 간단하게 멧돼지 테스트에 대해서 사냥견 멧돼지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녕.